시시각각 궁금한 건 다 물어보세요. 호기심 천국. 엊그제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진행 중이죠. 2년 만에 전좌석 예매가 실시됐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열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너튜브에서 철도 전문 컨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이자 한국철도공사 명예기자로도 활동하고 계신 김광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철도 전문 컨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철도에 어떻게 해서 관심이 생기게 된 건지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자, 저도 어떻게 관심 가지게 됐는지 정확하게 뭐 시점은 잘 알지 못하는데 네. 일단 제가 대전역에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기차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기차에 관심이 많아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겼던 관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기차에 특별히 어떤 점이 흥미로운지도 궁금해요. 기차는 일단은 버스로 여행할 때보다 되게 안락하고 편안해요. 아, 여행하는 네. 그런 여행자의 입장에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들을 가져오셨는데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화물열차가 시험 운행을 시작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19일에 20량짜리 KTX의 2배 길이에 달하는 총길이 777m의 이른바 장대 화물 열차가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을 출발해서 부산 신항역까지 영업 시험 운전에 성공한 건데요. 화물 열차 777m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네, 예. 컨테이너 화차 무려 50량을 매달았다고 합니다. 네, 저 실제로 찾아보고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대라는 단어 자체도 규모가 넓고 크다는 말인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길이를 자랑합니다. 육상수송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운행이 개시되기까지 여러 준비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아마 몇몇 분들은 기차 그냥 길게 매달아서 굴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열차를 길게 운행하려면 우선 기관차의 가감속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네. 또 화차를 길게 연결하면 그만큼 무거워지니까 그렇겠죠. 열차를 멈추기 위한 제동 성능 역시 중요합니다. 또 이 많은 열차들을 연결해주는 열차 간의 연결기 성능도 중요한데요. 그 전례 없는 형태의 운행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지 수차례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부산 신항역부터 진례역까지 4월에는 부산 신항에서 가천역까지 점차 운행 거리를 넓혀오다가 지난 7월에는 본격적으로 영업 운행 노선과 동일한 경부선 본선 전 구간에 달하는 구간에서 시험 운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시험 운행이 성공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개시를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요. 본격적인 운영 언제부터인가요? 네, 일단은 그 새벽 4시 오봉역을 출발한 화물열차가 오전 10시 50분경 부산 신항역을 무사히 도착하면서 시험 운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요. 네. 운행에는 성공했지만 이 길다란 열차가 영업 운행하기 위해서는 뒤따라오는 빠른 열차들을 피해줄 수 있도록 긴 기차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700m가 넘는 장대열차가 정차할 수 있는 기차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정기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긴 장대 화물열차를 볼 수가 있겠군요. 저 그 시험 운행 촬영하신 영상을 봤어요. 네. 드론으로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그 촬영 후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이게 되게 다사다난한데요. 네. 일단 사상 유례 없는 열차를 촬영하기 위해서 촬영지 선정부터 해야 했어요. 네. 이 긴 열차가 한 번에 담길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하다가 경남 밀양에 가면 경부선과 경전선이 나뉘는 삼랑진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삼랑진역 위쪽으로 미전 삼각선이라는 경전선의 분기점이 있는데요. 이 열차가 부산 신항역으로 가려면 경전선으로 분기해서 크게 꺾어서 들어가야 해요. 네, 네. 곡선이 되게 심한 구간이라 열차가 느리게 가기도 하고요. 또 여기가 교량으로 돼 있어서 드론으로 촬영하기도 다양한 앵글이 나올 수 있어서 더 웅장하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여기,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예, 저 여기 교량 어느 부분 지점인지 알 것 같아요. 밑에 강이 이렇게 쫙 흐르면서 너무 장엄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드론 촬영을 실제로 직접 하셨다고요? 네, 제가 직접 드론 조종도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도 조종하면서 네. 직접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제 드론을 날리려면 이제 코레일과 사전 협의, 그다음에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했고요. 관할 군부대의 승인과 협조를 받아서 촬영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또 관건이 열차가 오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촬영하다가 보면 그 시간이 정해져 있었나요? 이게 시운전 열차라서 네. 여객 열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확하게 오는데 시운전 열차라 시간을 좀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감에 의존을 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 코레일 담당자분께서 대전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위치를 저한테 전해주신 덕에 원활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요. 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장대 화물 열차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만족하셨다는 후문이 들립니다. 네, 굉장히 뿌듯하시겠습니다. 이번 드론 촬영 영상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관할 기차역 안에 있는 홍보 영상이나 KTX, ITX 새마을 등 열차 안 LCD 화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랜만에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재미가 아주 쏠쏠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소식 들어볼게요. 장대 화물 열차처럼 새로 등장하는 열차도 있지만 이제는 열차 운행이 중지되는 역도 있죠. 바로 영동선 비동역이 그런데요. 어떤 역인가요? 네, 비동역은 경남 봉화군을 지나는 영동선에 위치한 작은 임시 승강장입니다. 네. 영주역과 동해역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2014년 4월에 백두대간 협봉열차의 운행과 함께 영업을 개시했고요. 낙동강 세평 하늘길이라고 하는 아주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협곡 트레킹길이 있어요. 네. 이 트레킹길의 코스이기도 한데요. 이곳을 트레킹하는 분들이 열차를 타고 내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트레킹하는 분들의 사랑을 받던 이 비동역이 왜 운행이 중지됐을까요? 네, 바로 엊그제 운행이 중지됐는데요. 네. 이 비동역과 이어지는 트레킹길로 열차가 지나는 철교를 통과해서 걸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철교도라고 하는데요. 여길 건널 때 열차가 지나가면 손을 뻗어도 닿을 정도로 열차가 굉장히 가깝게 지나가요. 네, 그래서 항상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득하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코레일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철교도를 폐쇄하고 또 여기와 이어지는 비동역의 운행을 중지한다고 합니다. 네. 또 봉화군은 이렇게 끊긴 구간에 대해서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따로 조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아쉽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비동역은 추억으로 남아 남겨놓아야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촬영하셨던 역들 가운데 가볼 만한 좋은 기차역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비동역 얘기가 나와서요. 네. 비동역 다음에 바로 분천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천역이요? 예, 여기는 네. 동해 산타열차라는 관광열차가 정차하는 역인데요. 이 관광열차 이름이 바로 분천역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분천역은 산타 테마마을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역 앞에는 산타 조형물과 미끄럼틀, 그다음에 분수가 있는 산타 테마공원이 있고요. 네. 마을 곳곳에는 로컬 분위기 제대로 풍기는 다양한 식당들이 있어서 입맛에 맞게 식도락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소개한 동해 산타 열차는요. 강릉과 분천으로 가는 관광열차인데요. 이 열차를 타면 동해바다의 시원한 바다 풍경 그리고 백두협곡의 절경을 함께 우와. 감상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이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여름 8월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동해 산타열차 타고 분천역에 내려서 8월의 크리스마스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색다른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기차와 관련된 추억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텐데요. 그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호기심 천국, 오늘은 한국철도공사 명예기자인 크리에이터 김광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한석규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